500년 전에 손자병법의 지혜를 녹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쓴 책인데 그 시대에 그런 작년에 제대로 출판 기념회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서 개정판을 내야 되겠다. 품절 임박 중입니다. 아 그래요? 품절 임박. 네. 더 이상 초판을 하고 더 이상 출간을 못했어요. 재판을. 그래서 개정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코로나 극복 사례까지 해서 개정판을 내서 한 10월쯤 출판 기념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아까 그 은지혜님이 사오신 시크릿 손자병법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습니다. 이거 겨우 배웠어요. 네. 그거 한 2만 권 정도 팔렸는데 두 번째 쓴 책은 훨씬 더 잘 썼었는데 잘 팔리지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것도 한 권 남았어요. 네. 아 그래요? 부모님 네. 책이 인기가 많은 모양인데요. 네. 정작 본인은 모르겠어. 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것도 한 권 남은 거 제가 겨우 샀고 아, 그것도 한 권 남아있는 거 어떤 거 살까 해서 이걸 산 거거든요. 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면 책방에 다 뒤지고 온라인 했는데 딱 한 권 남은 시크릿 손자병법 사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출판사에 말씀드려서 한 번 더 인쇄 찍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에서 진행하시는 잘생긴 청년은 누구냐는데 네, 네. 한번 소개하세요. 우리 막내 전종호 비서관입니다. 네. 주막 라이브를 진행을 같이 하고요. 네. 우리 비서실의 막내 비서관, 인턴 비서관입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현재 와서 인턴 비서관을 군에 가기 전까지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는 꼭 총선 승리를 돕고 가겠다고 지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막 라이브, 주불리와 막내가 하는 주막 라이브를 주불리 유튜브에 편집하고 지금 또 주불리 유튜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PD를 겸하고 있어서 네.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우리 전종호 비서관 보면은 우리 미래가 아주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밝다는 걸 그 정도인가요? 막내 비서관 화이팅!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몸무게가 110kg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4급을 받아서 사회공무요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살을 지금 한 50kg 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가겠다라고 살을 남들은 쪄서 어떻게든 현역을 빼고 사회 공무요원으로 가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 이 우리 전종호 비서관님은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사급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살을 빼고 현역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빼고 지금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거의 안 하고 샐러드만 먹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빼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의지, 빼신 네, 네, 의지가 아주 대단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국가관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젊은이가 많았을 때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존경합니다. 오늘 다른 또 유튜브 TV에서 오셨는데 어디이시죠? 그냥 전 개인 채널입니다. 아, 그래 얘기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에서 도열 채널. 어디요? 두열체 뮤직 트래블. 아, 그거 하나 적어서 좀 주세요. 네. 제가 홍보 좀. 네. 또 오늘 유튜브 채널, 개인 채널 다른 데서도 와서 네. 하고 있는데. 두열체 TV라고 지난번에 의원님 당원존에서 강연하셨을 네. 때도 4K 화질로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 아, 네, 예. 네. 고마운. 예. 네. 네. 제가 또 두열 무슨 채널? 두열체. 두열체. 지금 이 지금 방송은 주불리 김병주에서 생방송하고 있고 랑맨 TV. 유튜브에서도 생방송하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디요? 두열최에서 네. 녹화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골라서 네 파란볼 네 요즘 듣는 노래는? 이라는 댓글인데요. 아, 네. 그것부터는 제가 해주십시오. 요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세븐틴의 손오공. 세븐틴의 손오공. 들어봤어요? 어, 알죠. 왜 이 춤 아세요? 예, 알죠. 이 춤인데? 어,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왜 좋아하시나요? 저 요새 손오공 지금 젊은 세대는 좀 유행을 하지 않은데 저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손오공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털을 딱 꼽아갖고 불면은 자기와 같은 손오공이 수십 수백 개가 생겨서 이렇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임무 수행을 아주 하는 그러한 거죠. 지금 저는 남양주 오래 와서 절실한 게 김병주와 손오공입니다. 저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손오공 이렇게 불어서 많이 생기듯이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걸리다고 또 많이 가입하시고 또 저와 꿈과 이런 걸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오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손오공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많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을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세븐틴이 손오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 좋아요. 사실 보전하고 이런 내용이 저의 그렇죠. 현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심심할 때는 세븐틴의 손오공 듣고 있습니다. 그 춤은 아직 못 배웠어요. 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에 좀 춤을 배워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못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온통 거기에 집중되니까 그런 손오공 이런 노래조차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또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 계신 분들께서 우리 주블리 의원님의 손오공이 되어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네. 219명이 들어왔는데 네. 홍봉민님 블링블링 주블리 의원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순단 보스 형님 TV 구독했습니다. 이순단님 보수 형님 TV 구독했다고 하고요. GSS 손오공 치켜 치카 이거 옛날에 나오던 거예요. 치카 예 장혁준님 뭐 나와주셨고요. 황정화 정화님도 나와주셨고요. 김종주 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그리고 또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의 지인들 있으면은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그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5번 출구 알려주세요. 네, 네. 진접역 5번 출구 바로 앞에 내리면은 M타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네. 7층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셔서 차담도 나누고 네. 또 쉬었다 가셔도 좋고요. 또 이쪽 지역에 오늘 시청자분들 많이 못 오셨는데 이 지역 지인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이나 저에게 그분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망고야님께서 오남에 사신다고. 아, 네. 그럼 꼭 한번 오세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을 제가 또 뽑았습니다. 남양주로 삼행시 해달라는. 남양주로 삼행시요? 네. 남양주로 삼행시. 남양주. 네. 한번 그러면 남양주. 네, 문 띄워드릴까요? 네. 네. 남! 남양주에서 양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을 위해 주블리 김병주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삼행시 저는 갑자기 이런 삼행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분석을 할 때 그런데 잘하는 요령이 있어요.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일단 남 하면은 남양주 하면 그걸 먼저 하면서 안 돼요. 알겠죠? 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네. 남양주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네, 남 하면 되니까. 네. 이거 갑자기 질문입니다. 남. 남양주 먼저 하라. 남일도 내일처럼. 양. 양껏 열심히.
주. 주부를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거 진짜 준비 안 된 겁니다. 이게 MZ입니다. 뭐. 네, 이게 MZ입니다. 아, 네. MZ세대. 네. 너무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남, 시청자분께서 네. 남다른 양심의 주불리. 아, 네. 있었고, 강민님, 강만님께서 남양주의 권리당원입니다. 아, 네. 저희 사무실에 꼭 한번 오셔서 자 한잔하시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즐겨주고 계시니까 신이 나는데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이라는. 네. 군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 육군 사관학교 다닐 때는 저는 공수훈련이 제일 힘들었어요. 비행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 낙하산 내고, 네, 그거 하기 위해서 3주간 엄청나게 반복 훈련을 하죠. 그리고 4주차에는 비행기 타고 낙하산 내고 뛰어내리는데 사실 되게 두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낙하산에서 비행기 뛰어내리는 거 4번 뛰어내려야 합격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뛰어내릴 때 밤잠이 안 와요. 두려워서. 근데 그것도 점점 하다 보니까 좀 숙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역 때는 사실 저는 혹한기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은 겨울에 하는 훈련인데 불을 피우지 않고 1주 내지 2주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전쟁이 났을 때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텐트 생활을 하는데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는데 그 매년 한 분씩 해요. 우리 병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두 번 하면 되지만은 저같이 39년 군복 입고 있는 분은 매년 해야 돼요. 최소한 사단장 때까지는 해요. 투스타들 군단장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매번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불을 안 피우고 이렇게 자면은 예전에는 핫팩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들었고 요새는 핫팩이 나온 핫팩을 이렇게 침낭 안에 여러 개 엮고 자기도 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투화가 깜깜 얼어서 전투화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투화를 이렇게 발을 다 못 엮고 한 5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힘든 것이죠.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지금도 지금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이런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네. 군 생활 관련해서 또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네. 한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고 해도 될 정도이신데 방송하시는 거 보면 방송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어디에서 익히신 방송 센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군 생활하면은 저는 군생활 하면서 익힌 거죠. 우리 장병들하고 맨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육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군생활 하면은 교육자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했는데 이미 저는 대대장 때 현대판 유튜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리더십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라 생각했어요. 대대장이 해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오래 못 가기 때문에 대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촬영이나 방송 한 20분짜리로 만들어서 전 장병들을 보게 하면은 금방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를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대학교 다니면서 방송학과 다니라고 하는 병사나 또는 그 기자를 꿈꾸는 병사나 또 거기에 맞게 해주려고 그런 인원들을 뽑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주 한 번씩 방송 활동을 하게 해요. 그럼 아주 재미있게 편성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휴일날 부모님 면회 오면 부모님과의 이런 인터뷰 프로로 하자고 전역자들에게는 전역하면서 한 말씀 하라는 거 또 생일자들 축하해주는 프로로 하기도 하고 또 그때 TV에 유행했던 프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프로가 노발 프로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뽕쳐버리는 병사를 이러면 되겠습니까? 훈련장에서 졸고 있는 병사를 막 찍어요. 그럼 완장 차고 다니면 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서 또 대대에 이루어지는 운용, 이 다음 주는 어떻게 대대가 운용된다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유튜브 시스템이 없어서 자체 대대 방송으로 이루어졌는데, 시청률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100%. 100%. 틀어놓으니까. 아니죠. 점호 시간에 그걸. 네, 점호 시간에 그거를 보게 했어요. 그러면 시청률이 100%고 휴가 갔더니 나는 못 보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재방송을 보게 해서 그때도 시청률 100%. 역대급 전원이 이렇게 시청률을 넘는 100%의 시청률. 그때도 수시로 제가 나와서 또 대대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또 이런 프로도 그때도 했었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생활하시죠. 지금도 사실은 모든 것은 리더십은 소통과 공감대 인정이에요. 어쩐지 막.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나요? 소통한다고 용산 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소통을 안 하잖아요. 더 불통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출근길 소통도 요새는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해요. 그래서 뭐 6월 달엔 기자회견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의무입니다. 대통령의 의무. 왜? 권력을 대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행한 결과를 국민들께 끊임없이 알려주고 국민들의 궁금한 것을 해소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대통령이나 리더들은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당원과도 소통하고 하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당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또 의원님이나 이재명 당대표님이나 당원들과 열심히 소통하려고 방송 자주자주 하시고 네. 자주자주 하시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셨네요. 주님도 들어오시고 당원 모집은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시면 좋겠어. 하여튼 주님이 권리당원 많이 하셨는데 많이 못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망고야님, 저 오남이, 망고야님 꼭 우리 사무실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주시고요. 모던 불행님, 친구 보고 살아요. 홍보할게요. 꼭 홍보해 주시고 이분들의 전화번호와 그거를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슈리님, 사무실 본 적 있어요. 이제 본 적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꼭 사무실에 들려서 차 한잔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스 형님께서는 로켓 전문가 의원님 지지율 로켓처럼 올라가기를 응원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피부 관리 받으시냐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사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분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약간 사진 촬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따라 피부가 더 좋아 보이시는 네. 실제로도 좀 좋으세요. 그래서 네. 오늘 또 이쪽 네. 진접으로 이동해서 스튜디오 상태가 처음이라서 안 좋을 것 같아서 분장을 좀 더 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헤어도 하셨고 네. 오늘 뭐 방송 빵빵 터뜨리시네요. 그냥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MM님께서 6월 중순에 사무실로 강연 들으러 갈게요 라는 네. 댓글을 주셨고 네, 많은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질문으로 또 지나가서 네,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나에게 남양주란? 이라는 네. 질문입니다. 나에게 남양주란? 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남양주란? 남양주 주민과 제가 꿈을 같이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곳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네, 남양주 발전 또 남양주의 같은 목표를 향해서
제가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꿈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아, 네. 예. 또 이런 노원님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레로이님께서 꿈을 키워가는 곳이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순다님께서 자위대 한반도 진출 큰일 났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신 김에 관련되어서 편한 질문 한번 가지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결국 우려했던 대로 29일 우길기와 판박이인 자위함기를 단체로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우길기의 후신이고 일본 외무성은 자위함기를 우길기의 일종으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가 않죠. 사실 이번에 해양 차단 작전을 위해서 한미일 호주 네 개 나라 훈련을 앞두고 부산항에 각 국가의 군함들이 와서 오늘 아마 들어온 것 같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온 거죠. 자위함기는 우길기 일제 강점기 때 쓰던 그 우길기 형태와 거의 같아요. 사실 약간의 그 부분이 있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길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젓이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과거는 몇 번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 그것을 용납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위함기가 훈련 목적상 들어온다고 해도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도 야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굳이 부산항에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훈련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와서 뭐 통신 점검도 하고 뭐 리허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럼 들어오면 자위함기를 내리고 차라리 일본에 그 국기를 달고 들어오면은 우길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라도 너들이 요구했느냐라고 국방부에 얘기했더니 전혀 그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는 해양 차단 훈련은 참고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해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제재하는데 제재를 위반하면서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라든가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해양에서 차단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그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이번에는 아마 제주도 동남방에서 합니다. 공해상에서 하는데 굳이 이 자위함기가 부산항에 입항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좀 분노를 자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보여지죠. 네. 박서연님께서도 우습게 생각한 거죠 국민을. 그리고 루티아님께서 나라가 개판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 니키님께서는 전범기 달고 오는 자위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맞게끔 바로잡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관함식 때 일본 자위함기가 온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야 자위함기는 우길기 형태니까 달고 오지 마라. 대신 일본 국기를 달고 와라. 현재 국기를. 그렇게 요구했을 때 일본에서 검토해보고 자기들은 관례상 자위함기를 달고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관함식에 참가를 안 했었거든요. 정부가 그런 걸 요구해야죠. 정부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권한을 대리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에 충실해야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일본의 우길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 일제강점기의 그 아픈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또 일본은 우길기를 자꾸 이렇게 자위함기를 보이는 경우는 앞으로 이런 또 영토적인 야심 이런 걸 내비치는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꼭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훈련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우길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는 내리고 일본 국기를 달고 들어와라 그런 요구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번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제 대단히 분노하고 지금은 또 건강과 안전에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더욱 안 좋은 이런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지는 겁니다. 관련해서 또 김복수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좀 막아달라. 우리 집은 아이들이 생선을 안 먹는다. 벌써부터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류되거나 어떻습니까? 뭐 4년 국민의힘에서는 4년 후가 돼야 우리 지역에 온다. 뭐 또 안전하다는 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 향후 50년, 60년 이상 계속 방류가 되는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소금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군에서는 해군들은 바닷물을 작전할 때는 조수기로 걸러서 그렇죠. 바닷물을 바로 네.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기를 조수기는 소금기는 제거할 수 있는데 방사능에 대한 건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안전과 또 군의 안전과도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을 편들고 있으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너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4년 뒤에 우리나라로 그 오염수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럼 4년 뒤에 오는 건 괜찮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육지 안에서 쓰면 될 텐데 왜 그걸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 해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5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어요. 아주 왜냐 그걸 방류하게 되면은 일본 해변이 오염이 돼버리고 일본 주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또는 그 바다에서 잡는 고기도 해산물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국민도 반대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마치 일본 정부의 스피커가 돼서 자꾸 옹호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이어서 뭐 현장에 또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또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댓글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RAA는 1단 추력은 몇 톤인가요? 언제 쏘나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네. 좋은 질문 하셨네요. 지난주에 누리호 발사 성공해서 우리가 아주 우주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연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했어요. 그야말로 그 결실이 이제 해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고요.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근데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는 군에서 만들고 있어요. 군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거의 완성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험 발사를 두 번 성공을 했었고요. 그때는 1단을 빼고 2단, 3단, 4단 성공을 한 상태고 2년 후 정도 되면은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 위성을 500km 상공에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누리호도 위성들을 550km 상공에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세계 7대 강국 고체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왜 군에서 하느냐? 그것은 바로 무기 체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주 발사체 자체 고체는 어떻습니까? 연료 주입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바로 쏠 수 있으니까 고체 연료 발사체 같은 경우는 무기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고 대단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누리호 발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액체 연료 발사체의 우수성은 알고 계시는데 고체 연료도 그 정도 지금 향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단의 추력이 얼마냐는 그거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통상 이제 이 인공위성을 어느 고도까지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추력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500km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추력이 상당한 추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상공 몇 킬로 상공까지
우주 발 자체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출력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그런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키님께서 어쩜 저렇게 미사일 체계에 대해 속속들을 알고 계시는지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우아님 또 미사일 사령관 출신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미사일 사령관 별이 두 개, 투 스타일 때 사단장을 마치고 미사일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사실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여는데 저도 많이 기여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사령부가 비밀부대입니다. 비밀부대라서 미국도 그 안에 못 들어가고요. 우리 한국군들도 인가되지 않은 사람은 미사일 사령부에 못 가요. 그렇게 비밀리에 만들고 운영했던 부대였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어요. 300km 이상 못 넘는다, 500km 이상 못 만든다는데 우리는 500km 이상까지 제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km까지는 만드는데 기술 축적을 계속 해놔야 돼요. 그 다음 900km, 뭐 800km 풀리면 바로 연결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밀리에 작업하는 게 꽤 많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미군들조차도 우리가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미사일이, 미사일 사령부의 미사일이 대부분 국민들이나 군에서도 무기체계로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 무기체계는 우주를 열어가는,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체계라는 걸 인식을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좀 많이 풀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픈을 해서 무기체, 미사일이 우주시대를 여는 무기체계라는 걸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은 부분은 비밀을 좀 재분류해서 많이 공개도 하고 또 미사일 학교를 만들어서 육해공군 많은 인원들에게 미사일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방산업체나 ADD 또 관련자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무기체계도 발전시키면서 우주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1년, 지금부터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도였죠. 2021년 5월 말에 한미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은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도 거의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형님 TV께서 앞으로 우주여행은 김병주 의원 입선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현장 질문 들어왔는데요. 김병주는 민주당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길로 가면 좋겠나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와서 국방 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안보 폭망 또 여러 가지 외교 참사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견제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민생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재선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은 지역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요?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야당으로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행정 독재를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전국에 가서는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서 그야말로 민주당의 비전에 맞는 국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또 평화체계를 만들어서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죠. 네. 주블리 의원이 너무 든든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든든합니다. 지역 국가 발전 위하여 많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주민분들이 그저 부럽네요 라는 댓글까지 네.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네. 오늘 이제, 네. 저 멀리서 저 뭐냐 오신 봉탄에서 오신 은지혜님 인터뷰를 잠깐 할까 하는데 네. 될까요? 네. 보시겠습니까? 네, 잠깐 오시면 마이크. 네, 마이크를. 네. 네. 이걸로 같이 하고. 너무 네. 그래서 언지현님 앉을 때까지 몇 가지 말 오늘
진접에 있는 사무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도 나누고 특강 프로도 하려고 합니다. 안보에 대한 특강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특강 프로도 하고 다양한 프로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16명 분이 보고 계시는데 웃고 살자 이런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명숙님 들어와주셨네요. 응원합니다. 현장님 주불리님 해주셨고요. 모던 브랙님, 화야님, 이순단님, 김복순님, PJS 무지개님 감사합니다. 민들레님도 들어와주셨고요. 우리 은재님 반가워요. 네, 요걸 요즘 더 드릴 거 말씀하시면 네. 되겠어요. 어디서 오셨죠? 저는 그 화성시 동탄에서 왔어요. 네, 오늘 사실 이 꽃을 은재님이 사왔습니다.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사무실에 와보니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네. 엄청나게 클 줄 알았는데 네. 되게 소소하게 귀여워요. 그렇죠. 좀 아담하죠. 아담하게 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여기도 하나 열어야 되고 별래도 후원의 사무실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더 좋아요. 다 이게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개 정도 해야 돼서 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동탄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네. 동탄에 나오셨으면 했어요. 너무 저희 동탄에 너무 필요하신 분인데 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원하셨을 거예요. 아, 네. 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 멀리서. 저는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네, 예. 예전부터 너무 뵙고 싶어서 진짜 네.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아, 근데 항상 뵐 수가 없더라고요. 아, 예. 이재명 대표님은 항상 계시던데 네. 없으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 동선과 제가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앞으로 주불리 라이브 할 때도 자주 오세요. 네, 저 네. 정말 자주 올게요. 네, 우리 응원 메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정말 유의무의한 네. 주신 분 아니십니까? 네. 저희 그 민주당에서 절대 없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꼭 이번 총선에서 네.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꼭 네. 되셔서 여기 네. 남양주시 네. 국회의원 꼭 되셔가지고 우리 네. 민주당의 네. 엄청나게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그리고 또 우리 뭐 저한테나 당에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예, 예. 당원으로서 예, 좀 예. 더 많이 네.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국회의원 분들하고 네. 20대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찾아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많이 저희한테 당원들한테 직접 네. 이렇게 문자로든 네. 아니면 이제 공지로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소통 구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일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당원 목소리를 당에서 더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오셔서 대표 오셔서 당원 조언을 만들었는데 당원 조언에서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만 한 대잖아요. 저는 지역위원회에서도 각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알려주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정치는 소통을 하고. 네. 네. 아 그리고 진짜 네. 서울로만 네. 이게 딱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서울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네. 이게 나눠져서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거리가 먼저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또 그렇게 하면 좋죠. 저도 이 지역에서는 남양주 을 지역이니까 진접 오남 별내 우리 당원분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많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 저희 김병주 의원님 최고십니다. 앞으로 응원해 주세요. 저도 함께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따가 운전 조심해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네. 오늘 꽃도 주시고 편지까지 또 써갖고 오셔갖고 제가 에너지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을 받을 때가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 응원입니다. 저는 늘 응원해주시는 이런 지지자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시 오셨네요.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인 것 같은데. 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스튜디오를 옮겨서 제가 많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화질이나 음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어떨까. 우리 이미 시청자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핸드폰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우발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말 라이브라든가 이슈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서울 외곽이다 보니까 좀 멀긴 한데 사실은 4호선 종착역입니다. 4호선 지하철 서울 4호선을 타면은 여기가 바로 종착역이고 그렇죠. 진점역 바로 5번 출구 나오면 건물이 이어져 있어서 사실 이 지역에 오기는 쉽습니다. 앞으로 주방 라이브라든가 현장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랑맨 TV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무슨 TV였다 했죠? 아, 구열채. 구열채. 구열채? 네. 구열채. 구열채. 오케이. 구열채 TV도 많이 구독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셨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네. 또 오늘 방송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네. 진행해 주신 방송팀 분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아. 네.